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로 늘리는 주류 판매 연장 법안이 주 상원 전체 회의에서 논의됩니다. 스카 위너 의원이 세 번째 발의한 주류 판매 연장 법안은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까지 통과한 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 법안은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었습니다.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